여러분, 설상가상 혹은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삶을 살다 보면 전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실패하고, 병들고, 배신당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신체적인 고통, 인간 관계의 어려움, 경제적인 고난, 실패를 통한 아픔 등 인생 속 문제를 한 번도 겪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골프 황제들은 그래서 골프를 인생의 길에 비유합니다. 골프 코스에 직선은 없다. 하나님은 반듯한 선 같은 것을 그은 일이 없다. 슬럼프가 길면 길수록 홀인원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실수는 골프의 한 부분이다. 다양한 실수를 얼마나 극복하느냐가 플레이어라는 증거다. 골프가 왜 매력적인가? 골프는 죽은 공을 살리는 것이다. 가만히 있는 공을 살려내어 목적지까지 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골프에서 샷을 잘 치면 굿샷이라고 하죠. 인생길의 진짜 굿샷은 위기에서 어떤 좋은 샷을 구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샷은 무엇일까요? 겸손히 내게 닥친 고난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하며 고난에 맞서서 인내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 이러한 인생이 굿샷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러한 굿샷을 구사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가까이 할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90일 성경일독 오늘의 미션은 8월호 생명의 삶 구매하기 또는 선물하기입니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아멘. 낙심되고 낙망되는 일들이 참 많은 요즘 여러분의 나이스샷, 죽은 공이 살아나는 굿샷을 기대합니다. 이번 90일 성경일독의 주제인 건강한 신앙, 건강한 삶은 이렇게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공 스티커를 꼭 붙이시기를 소망합니다.